리천이랑 월드컵 자꾸 나를 다른 잡담을 하게 만드는 우리 머리 좋은 지현이 해주지 뭐. 2002년 월드컵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신기로 아직 안 깨졌대. 어, 들어봤어요? 저 그때 안 깬 거면 노래 안 태어났었죠 그때? 네, 10년 전. 2002년 월드컵. 거의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02년 월드컵을 봤다는 거는 정말 영광이죠. 불금이요. 어. 쌤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와. 중1. 중1이었어. 정말 월드컵이 원래는 몇 년에 하죠? 원래는 4년에? 4년에 한 번씩. 지금은 원래 이 12월에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 그래요? 원래 7월에 하는 겁니다. 7월에. 아, 근데 카타르 왜 지금 하냐면 더워서. 아. 더워서 겨울에 하는 거야 지금. 그나마 좀 온도가 좀 괜찮으니까. 아. 7월이었어. 첫 경기가 누구였냐? 한국 대 폴란드. 지금 폴란드 어제 경기했습니다. 폴란드 어제 멕시코랑 비겼어요. 지금 폴란드에는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공격수 레반도브스키라는 선수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대 0으로 이겼는지 압니까? 2대 0. 2대 0으로 이겼어요. 첫 골 누가 넣냐? 황선우. 황선우 알아요? 모르지. 아니, 몰라요. 두 번째 골은 유상철. 유상철.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래요? 유상철 감독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다음 두 번째 경기가 한국 대 미국. 이날은 내가 정확히 기억나. 왜냐면 이날 학교에서 미국전이 한신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했잖아 월드컵이.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신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6교시가 있었는데 수업 11시까지 하고 집에 보내줬어요. 집에 가서 경기 보라고. 대박이다. 그 정도였어. 왜냐면 폴란드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뭔가 야 뭐지? 우리나라 잘하는데 이게 된 거야. 교장쌤이 야 정규생 다 나와. 그래가지고 너네 오늘 축구 봐야 되니까 집에 가봐. 집에 갔습니다. 근데 학원이 그때는 학원 없었어. 학원도 아마 안 했을 거야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미국 일정을 봤어요. 혼자 이제 다 이제 부모님 출근하시고 없으니까 이때 비겼죠. 첫 골을 먹혔습니다. 미국한테 선제골을 먹혔어. 그래서 아 역시 안 되나. 왜냐면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이지. 아 2패하면 떨어지니까. 근데 안정환이 안정환 어떻게 넣었냐면 우리가 이제 경기장이면 이쯤에서 프리킥을 얻었어요. 올렸는데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비겼어. 1승 1무예요. 괜찮죠? 네. 포르투갈하고 비기거나 이기면 이건 16강 진출인 거야. 높아 가능성. 세 번째 포르투갈이야. 이때 네. 포르투갈에 누가 있었냐? 피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못 맞추는 피구 말이야. 루이스 피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지금 호날두랑 비슷하게 잘했던 선수. 세계 최고의 유니필드였고 레알마드리에서 뛰던 선수였어. 이 밖에도 잘하는 선수 되게 많았어. 근데 우리가 누구였죠? 이겼죠. 어, 이 누가 골었습니까? 지성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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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팍이 이 골로 메뉴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넣냐? 여기서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 올렸어요. 이영표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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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감독님이죠? 아니 저기 이사장님이죠. 성남FC 이사장님인가 보다. 여기서 뽕 이렇게 날라오잖아. 가슴으로 받고 여기 수비수가 있었어. 이 공을 오른발로 이렇게 페이크한 다음에 왼발로 때려서 넣었어요. 골키퍼 가랑이 살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레머니가 되게 화제였습니다. 누구 어떻게 했냐면 히딩크한테 가서 안겼어요. 뛰어가서. 누구요? 히딩크 감독. 이 당시 감독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명장이죠? 히딩크. 네, 맞아, 맞아. 2승이 1무로 올라갔습니다. 16강 진출. 난리 났습니다. 정말. 우와. 여러분 지금 광화문 있죠? 네. 거기 도로 다 통제되고 서울에 전 국민 다 나왔어 거기. 응원하러. 대박이었습니다. 그 옷 입고 나오잖아. 다 붉은 악마티 비더 레지 입고 다 나왔어. 난리였어. 나 8강 이제 16강 진출했어. 누굽니까? 이탈리아. 와 참. 이탈리아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맞아요. 축구 강국이고. 네. 그죠? 여기서 이기죠. 와. 어떻게 이겼냐? 처음에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얻었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거야. 근데 안정환이 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넣었어요. 골키퍼가 막았어. 실축했어. 안정환이 어떻게 했어? 멘탈이 깨졌죠. 무너지지. 네. 그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첫 골을 먹혔습니다. 이탈리아한테 헤딩골을 먹혔어. 전반전. 아 역시 유럽의 강호의 벽은 높나? 여기까지 해도 잘했다. 그런데 후반 43분 오. 경기 2분 남았어요. 와. 2분 남았는데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골을 넣었어요. 2분 전에 1대 1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연장전으로 가죠. 연장전도 전후반이 있어요. 그죠? 전반전에는 그냥 골이 안 나서 그냥 지나갔고 그럼 이때는 골든골 되는 지금은 실버골이라서 골을 넣어도 후반까지 다 해야 되지만 그때는 골 넣으면 끝이야. 골든골이야. 골 넣으면 끝이야. 그냥 근데 후반에 누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 미국전하고 비슷하게 헤딩골 올라왔어요. 이때 이겼어. 와. 8강 진출. 8강 진출. 난 누구냐? 미쳐. 스페인. 더 잘하는 팀. 더 잘하는 팀. 스페인. 그때 누구 있었냐? 골키퍼는 이제 카시아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얘가 거의 골키퍼 넘버 원이었어요. 전 세계. 넘버 원이었고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다 넘버 원이었어요.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아, 여기까지 잘했다. 잘했어. 진짜. 수고했다. 수고했다 했어. 근데 전후반을 했는데 골이 안 났어. 골이 안 났어. 연장전을 했는데도 골이 안 났어. 그럼 뭐 하죠? 페널티킥으로. 페널티킥으로 했는데 서로 이제 한 번씩 차는 거 알죠, 여러분? 네. 한 번씩 찼어. 세 골까지는 다 똑같이 넣었어. 아 진짜 너무 떨리는 거야. 나 그때 기억나. 그때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거든. 예! 이거 하면서 엄청 보고 있어. 야 힘들지 않는데 네 번째 키커가 누구였냐면 호아킨이라는 선수였거든. 스페인의 되게 유명한 미드필더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은재 선수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얘가 골을 바로 차야 되잖아. 원래 골키퍼랑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그냥 멘탈적으로 떨리기 때문에. 근데 걔가 눈을 안 맞췄는데 차려다가 한번 멍 짓했어. 그리고 찾는데 이거 이은재가 막은 거야. 그리고 이은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를 보고 씩 웃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 알죠? 모르냐? 우리나라 감독도 했던 선수. 결승골을 넣었죠. 이깁니다. 그리고 홍명보 선수 그 세레머니가 되게 화제됐죠. 딱 넣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레머니. 맨 TV에서 맨날 틀어줬어 이거.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난리 났어요. 4강 진출했죠. 그 다음 누구였냐? 독일. 오늘 원숭이를 개패를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에 키퍼가 그때 엄청 잘하는 키퍼였고 공격수도 그때 이제 클로제 선수라고 이때 월드컵에서 득점하겠던 선수예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독일한테 어떻게 됩니까? 1대0으로 0대1로 지죠. 진짜 아까웠어. 잘했어. 잘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진짜 아깝게 졌어. 아직도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3-4위전을 했어요. 3-4위전. 그래서 결승전은 브라질이랑 독일이 하고 우리나라랑 터키랑 했습니다. 터키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형제국이다 해서 많이 들어봤죠. 네. 전쟁할 때 우리 터키가 도와주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근데 축구는 축구니까 터키 이겨야 되겠죠. 근데 터키한테 대처관리입니다. 4-1인가?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되게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그래 우리 3위라도 하자 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홍명보 선수가 실책해가지고 바로 골 먹혔어요. 1분 만인가? 그리고 나서 그냥 무르르 늦췄어. 그래서 최종 4위로
4위로 4위로 월드컵 마감했지. 와. 이때 일본 새끼들은 어떻게 됐죠? 일본 새끼들은 아마 16강은 진출했는데 아마 그 다음에도 저도 떨어졌어. 대단한 거죠. 대단했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 따라서 네덜란드 갔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고, 이영표 선수도 같이 히딩크랑 같이 갔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조금 지켜보고 스카우팅하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9월까지 월드컵 9월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4위도 아니고 4위가 어디입니까? 가슴 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봤을까? 와. 그걸 지금 봤어. 라이브로. 와, 대단하신. 대박이었어. 그때 이거 이겼을 때 사람들 그 도로에서 차로 경적으로 빰빰빰빰빰 다 난리 났어. 전국이 아주 월드컵으로 막 난리 났고 다 빨간 티 입고 다니고. 와. 그랬었어. 와. 진짜 재밌었어. 그래도 그때로 돌려주세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 이번에 또 그렇게 되지 말란 거군? 없죠. 없죠? 근데 할 수 있죠. 이번에 뭐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어요. 2002년 중1이 2002년 중1이 2022년 중1한테 월드컵 얘기를 했네요. 재밌게 보라고. 내일 이걸 한번 더 재밌을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저렇게 잘했었는데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자, 몇 쪽 할 차례입니까? 26쪽 하면 되네요. 네. 저번에 핑크 그거 했으니까 이제. 자. 26쪽 가보겠습니다. 자, think 볼게요. Has air pollution caused any problems for you? 대기 오염이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를 일으켰습니까? 그랬네요. 어때요? 네. 대기 오염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심각해지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쌤은 이제 조종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 대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항상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좀 없고요. 그 다음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거의 훈련 비행 같은 걸 잘 못했어요. 왜냐면 앞에가 안 보여요. 올라가면. 너무 뿌예요. 우리나라는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죠. 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잘 껴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감기나 이런 거 많이 안 걸리는 건데. 중국에서 오지 않나요?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막이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생기는 것도 많고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죠.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seen tiny object floating in the sunbeam? 당신은 태양빛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떠 있는 작은 아주 미세한 물질을 본 적이 있습니까? They are often pieces of dust and other material produced when coal and oil are burned. 그 물질들은 종종 pieces, 조각들이래요. of dust, 먼지 조각들이고요. 그리고 other material, material은 뭐죠? 물질이에요. 재료 물질. 다른 물질들의 조각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produce 앞에서 한번 잘라볼까? 거기서 분장한 덩어리가 잘립니다. 그것들은 produce, 만들어진대요. when, 언제? 콜이 뭐죠? 석탄입니다. 석탄과 석유가 타질, 즉 화석연료가 태워질 때 생산되는 다른 물질과 먼지들의 조각들이에요. They cause air pollution. 그들은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고요. Increase the risk of many diseases. 많은 질병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also, 그들은 또한 cause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that's, 그건 뭐냐면, they make the earth
darker. 그들은 지구를 더 캄캄하게 만듭니다. This is known as global dimming. 이것이 바로 지구 흐리기 현상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에 other 동그라미 칠게요. other. 네 번째 줄에 another 동그라미 칠게요. another. Point number one. 어나더, 아더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또 다른 이란 뜻이죠. 다른 이란 뜻인데 문법적인 단어적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어나더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 단수 명사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더 다음에는 복수 명사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piece라는 단어로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면 또 다른 조각 하나라고 할 때는 other, another piece예요? other piece예요? 하나니까 another piece가 되는 겁니다. 단수가 오려면 하지만 piece를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쓰려면 other pieces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other 다음에 material 다음에 s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other 다음에 안 붙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material이 셀 수 없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s를 안 붙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other를 쓴 거예요. another가 아니고 other를 써준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적으세요. 예시까지. 예시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왜 뭐 그림의 월드컵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부모님? 그냥 들어. 부모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머님 몇 살이신? 40대요. 40대 초반? 중반. 중반? 그럼 그때 한 20대 정도 되셨겠네요. 네. 제일 재밌게 즐기셨을 나이. 네. 나는 그때 중학생이어서 치킨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치킨도 못 먹고 말이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름이야. 생각해 보고 그때 여러분 안 태어나 있었다니.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러게. 자, 그다음에 여기 글로벌 디밍이라는 게 딤이 뭐냐면 이 단어는 쌤은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그 만약에 유럽을 가요. 그러면 밥 먹고 어떻게 항상 자야죠.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딤이라고 있는데 딤을 하면은 어떤 기능이냐? 항공기 조명이 다 꺼집니다. 여러분들이 조명 없이 잘 수 있는 조명. 그래서 dim 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볼 건데 이번에 순서를 먼저 풀어보죠. 이번 다 몇 번입니까? 다음은? 몇 번? 순서는? 12. 2번입니다. B, A, C. 채점 해보세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똑똑해요. 자, 그럼 우리 B번부터 우리 혜원이가 한번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So this can be on the earth. Currently we see about 10% less than it is 50 숫자에 약하구나 우리 혜원이가. 네.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보여준다. 보여준다. 지구가 현재 50년 전보다 햇빛을 10% 더 적게 받고 있다. 오케이, 퍼펙트. 잘했습니다. 근데 about 동그라미 10% 하면 10%인데 about 10%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about은 여기서 대서가 아니고
대략 이런 뜻이야. 대략. 그래서 대략 10% less sunlight. 햇빛을 덜 받고 있다 라는 거죠. 잘했어. 다음 A를 우리 지안이가 해보자. This is because it's still tiny. Tiny is in the air of absorb some energy and reflect solar radiation. Solar radiation back into space. 네. 이거 작은 물체가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 뭐를? 그래서 태양 에너지. 에 썸. 약간 일부를 그리고 반사한다. 태양 복사열을 어디로? 우주로 다시 반사시킨다는 거죠. back이니까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다음 C를 우리 진호 해보자. pollute clouds making harder for sunlight to pass through.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 해석 너무 잘하는데? 좋았어. 다음 성민. There's a result. Result of these things. These suns and light cannot reach the earth. The earth. The earth. Space. Surface. Surface. Result 하면 결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some sunlight 약간의 햇빛은 reach한 뭐죠? reach 닿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can not이니까?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대요. 그 햇빛을 네? 아니 earth 지구의 surface 얼굴 또는 표면이죠. 표면. 지구 표면에 도달할 수 없다. 자 거기 as a result of 밑줄 of까지 다 밑줄 as a result of 해석은 A의 결과로서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도 이것도 쓰세요. 그러면은 전쟁의 결과로서 자 그럼 그림 배워봅시다. 그렇지, 그것들이 살아남기에 햇빛이 필요하고 하기, since는 여기서 얘들아 해석 어떻게 하냐면 때문에라고 합니다. 때문에. 적으세요, since 여기서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동의어 뭐 있죠? 때문에? Because 또 as 있죠? 동의어도 적어놓으세요. because랑 as랑 똑같은 뜻으로 쓰였다. 진우박 썼냐? 생존하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흐리기 현상은 줄 수 있다. 심각한 영향을 그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Perfect.
마무리합니다. It can also cause changes in the Earth's weather. 그것은 또한 지구 날씨의 변화도 야기할 수 있다. What should we do to reduce dust and stop global warming? 우리가 먼지를 줄이고 지구 흐리기 현상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약. 응? 절약. 화석연료를 그만 태워야겠죠. 그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자, 채점합시다.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지구 흐리기 현상의 cause and effect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cause and effect. 그거 적어놓으세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자, 3번 봅니다. Which is not true according to passage. 글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Burning coal and oil. 석탄과 석유를 태우는 것은 지구 흐리기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Number 2. 지구 흐리기 현상은 지구가 더 캄캄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맞나요? 네. 맞죠. 3번.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열의 양을 증가시킵니까? 아니죠. 그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두워지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먼지와 다른 물질의 조각들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 탄소. 그죠? 그 석탄과 소위 우리 탄 먼지들이죠.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가 뭐야? 첫 번째. 대기오염. 두 번째. 지구의 질병을 위험하는 거죠. 질병 발생. 세 번째는 지구 흐리기 현상을 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두 번째, 질병 발생. 세 번째, 지구 흐리기 현상을 야기한다. 세 가지. 자, 숙제 해줄게요. 수요일이니까 두 개? 네. 인데 여기 리뷰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28, 29 리뷰 테스트인데요. 풀이하시고 리뷰 테스트. RT라고 쓴 거야, 리뷰 테스트. 해석을 거기 4번부터 8번까지도 하셔야 돼요. 4번이랑 8번. 4번부터 8번까지 해석 해주시고 그다음 32, 33.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늘 열심히 독일 응원하세요.